구미시가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김현권 구미시을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황주선 영주시 영양군 공화군 용진군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이영수 영천시 청도군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네, 김영서 상주시 문경시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양재영 경상시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강구성 구미군 울성군 청송군 영동군 지역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용 전 구미시장이 오셨습니다. 네, 약간 둥글게 서주시면은 더 자리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살짝 한 발 뒤로 와주시고요. 이렇게 둥글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당 지도부와 경북 지역의 지역위원장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당원과 국민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네, 다 같이 인사!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결의를 다지는 상황에서 다 같이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비치된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파란색 면이 앞을 향하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구절만 세 번 외쳐주시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문은정권 1년 만에 민생경제 파탄났다! 네, 이번에는 하얀색 면이 앞을 향하도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면이 앞을 향하도록 돌려주시면 되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굴종외교 안보팔이 자존심만 짓밟혔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장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소개해드릴 분들이 더 계십니다. 소개되신 분들께서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국 여성 스피치 대회 수상자이십니다. 대상 장은주 당원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수상 임덕자 당원님이십니다. 네, 또 우수상 김희수 당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님, 서운숙 최고위원님, 천준호 비서실장님, 한미수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지원 유세를 오셨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경북을 밟으셨습니다. 발길이 잦으면, 만남이 잦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인데, 내년 총선에서 경북에서 한번 대한민국 발칵 뒤집히는 역사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 100년은 지난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될지 참 답답하다. 저도 죽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온 국민이 심장을 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 2일 날 전용기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님과 경북도당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대학생위원장 당원들이 독도 땅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내놓은 입장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뉴스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들은 저희들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뻔뻔스러운 대응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독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독도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돼서는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경북의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지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참 걸작입니다. 불안감 조성해서 득보는 집단이 누구냐. 그거 방류해도 동해안에 오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러니 기다려봐라. 과학적으로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철우 지사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 대응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권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북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정부를 믿고서 독도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동해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독도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동해 앞바다를 지키는데 민주당이 경북 도민들과 함께 싸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당면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통령 선거 깨지고 나서요. 저희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25만 표 차이, 24만 7천 표 차이로 졌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때문에 졌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북 덕분에 이기는 대통령 선거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25만 표가량 졌고 그중에 절반인 12만 5천 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2만 5천 표를 온전히 경북에서 가지고 온다면 우리 지지율이 30%입니다. 이 30%를 얻어내면서 우리 대통령 선거 우리 힘으로 이겨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저희는 이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경상북도 땅에 민주당 정치인을 배출해내고 국회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 정치인을 통해서 경북 도민들한테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효능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26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골목 정치인을 많이 양성해서 지방의회로 최대한 진출하고 2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골목골목을 장악한 이 지방정치인, 골목정치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대통령 선거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년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민주당에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견제도 이루어져야 하고 심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심판 동시에 우리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지금의 성선거구 제도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가 경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평균 3에서 5%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북의 후보,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평균 25%입니다. 3%에서 25%를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 근 35년여 동안 경북에서 민주당 당원으로,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목한 시절을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사 속에서 민주당이 조타수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 역할을 앞장서서 민주당이 해왔다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경북의 민주당을 지켜왔던 겁니다. 경북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자부심을 먹고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민주당 당원들로의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빨갱이라는 소리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얘기는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정말로 괴롭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훨씬 더 깨끗한 정당으로 우리 대표님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민주당 그렇게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의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인데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를 모두 추락시킨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마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퇴행 정치만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모두 후퇴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저마다의 결의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당 지도부의 규탄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님 규탄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네, 경북 도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 이 순한 얼굴을 가지고 검찰과 맞서 싸우는 거 잘 안 어울리죠? 어떻게 잘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경북에 올 때마다 더 세게, 예, 더 세게 하겠습니다. 네.
약해요? 지금 검찰 74년 역사에서 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검찰청을 상대로 해서 피의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공무상 기밀로설로 고발하고 그리고 부당한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3부 4부 반부패 수사부를 계속 공개하면서 싸워나가고 있는데 수십 명을 고발했던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 꼭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 독재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 법안을 냈을 때 어떤 분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검찰 개혁과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민생, 그리고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했는데 1년이 경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관계가 있죠?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의 이 무능함을 검찰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견뎌내면서 이 무도한 검찰의 탄압과 독재를 꼭 이겨내야 될 텐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일제의 어묵한 그 속에서도 우리 경북 도민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조선의 국민의 독립운동자들의 반이 경북에서 나온 거 알고 있죠? 또 그 절반이 우리 대표님의 고향인 안동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경북이 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경북이 변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때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를 태행으로 이끌고 있는 검사 독재 정권이 민주당을 압살하고 민주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여론 생각하지 않고 마구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야 되겠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사실은 염려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님 잘 견디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싸움 한번 못해보고 이 순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저도 대책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또 한편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당원들이 옛날의 당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에 사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에 사실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원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의도의 민심은 바로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예전의 당원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자기의 선거를 위해서 관리하고 통제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의 통제를 받나요? 그렇지 않죠? 점점 우리 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고 있는 민주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는 혁신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갑자기 혁신의 이름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 내에도 저항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올해 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어쩌면 나도 기득권 그리고 기존의 정치 문법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 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라고 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어쩌면 저항하고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저항 그리고
기득권, 과거의 간섭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민주당 검찰의 독재 정권에서 견뎌내고 내부에서는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민주당의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법을 바라보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그 길로 갈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혁신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길, 그 바다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많은 당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사실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이름 모르는 어떤 당원과 한 시간 반을 통화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차에서 통화가 시작이 돼서 집 앞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시간 동안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불안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탄압하에서 혹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내부에서 혁신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닐지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우리는 견뎌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고 혁신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바로 민주주의의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부를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가끔은 저항하고 고통치지만 그렇지만 이 대세의 흐름에 변할 수 없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의 저력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5월 말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일까?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무엇인지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혹시 조직된 힘이 되는 것인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는데 그 힘이 어느새 200만 명의 당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 120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단합, 통합, 혁신, 깨어있는 힘으로 민주주의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요. 지금의 검찰 독재의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로 경북에 있는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감격적인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신발끈 동여 메고 허리띠 졸라 메고 우리 인미의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여기 계신 경북의 모든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조직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지도부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결국은 그 길을 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검찰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민생을 지켜내고 안보, 경제, 우리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둘 다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습니다. 둘 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의 기로 함께 나갑시다. 순한 얼굴 박찬태 최고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운숙 최고위원의 규탄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또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운숙입니다. 박찬태 최고위원이 나올 때는 순한 양의 얼굴로 나오시더니 들어갈 때는 아주 화가 난 네, 그런 얼굴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난 1년 정말 고생 많으셨죠. 1년 전에 오늘을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개표방송을 함께 봤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윤석열 정권의 검사독재 정권의 1년을 버텨오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특히나 경북 지역의 당원들께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부산, 대구, 경북, 울산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미래도당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 총선에서 이곳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산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과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수 시찰단을 보내겠다는 발언에 그 발언을 듣고 정말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산업시찰 갑니까? 어디 놀러 갑니까? 일본이 마련해 놓은 프로그램 따라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시찰단을 지금 보낼 때입니까? 부산 앞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떠다니고 동해바다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떠내려옵니다. 그 다음은 뻔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수입산 수입물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걸 앞두고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 대책에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부산시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경북도당도 그 어느 지역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함께 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지난 1년,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민주당, 정부 여당의 실책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내년 총선을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과 우리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데 가장 유력한 무기는 단결입니다. 우리의 단결, 당원 동지들의 단결, 우리 지지자들의 단결,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당의 동지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더 똘똘 뭉쳐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부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단결을 무기로 내년 총선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신 있으시죠? 네. 우리 인민의 경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믿고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믿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승리하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북의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담 발언해주신 지도부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의 연설을 들을 시간입니다. 민주진영을 향한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고 계십니다. 민생 최일선에서 오직 당원과 국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격려한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산 호텔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동토와 같은 땅, 정치적으로 본다면 얼어붙은 이 경북 지역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끊임없이 민주당을 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대가도 없이 영광도 없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경쟁이어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열심히 경쟁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고 다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대리인 노릇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쟁이 정쟁이 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정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를 국민 앞에서 경쟁해야지 죽여 없애서 나만 살아남겠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딥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국민의힘 정권 1년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잘하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의 대리인이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1년은 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규정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도 5분의 4가 남았다. 이 남은 긴 시간 동안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도록 노력하자. 그게 그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실패를 인정하자. 방향을 바꾸자. 판단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요? 솔직히 힘들지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이상으로 국민들은 더 힘듭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분신 사망하신 건설 노동자의 아들, 그리고 부인,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한 정부가 왜 그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박해서 죽음의 길로 모는 것입니까? 대체 국가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국민들은 왜 권력을 부여했습니까?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조금 더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권력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압박과 죽음으로 보답합니까? 왜 그 어린 자녀들을 두고 그 황망한 극단의 길을 가도록 강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이태원 참사 가족분이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잘못을 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낸 책임 있는 권력이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문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확보됩니까? 또다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법이 헌법이 정한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 협약을 맺어서 권익을 확보한 것이 공갈죄입니까? 이 나라가 1910년대입니까?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대등하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로 협상하지 않고 때를 지어서 자본가에게 기업가에게 달려드느냐? 이거 소요죄다, 반란죄다, 공갈 협박죄다 해서 사형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분신 사고가 난 직후에도 이 권력은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으로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 미래를 상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1년은 민생도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는 폭망했습니다. 평화는 또다시 흔들리고 안보 위기가 왔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주변 국가들을 쓸데없이 자극해서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몰고 오는 것입니까? 국가 권력을 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행사합니까? 생각을 바꾸고 다시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은 역풍이 불고 물결이 역류해도 그러나 큰 강물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잠시 속일 수도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사필 귀정하겠지만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민주당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언제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기만 했습니까? 언제 세상이 그렇게 쉽기만 했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선되어 왔고 큰 역사적 변화조차도 결국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했고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야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모여야 강물이 됩니다. 비록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희망은 바로 민주당이고 그 희망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열성적인 당원 동지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빛나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영예도 없이 그 큰 희생을 치른 여러분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당의 기둥이고 민주당의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동토를 바꿔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일 힘들지만 그래서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자 새싹이다. 잘 커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하지 말고 민주당 해주십시오.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미의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경북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도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혁신이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필요한 부분을 더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장소와 상대가 원하는 시기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하는 일은 민주당을, 민주세력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더 큰 상대를 향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 사이에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만큼과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가 단결하고 통합하고 대오를 유지해서 이기는 것, 그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대안과 혁신을 만들고 해나가는 것, 둘 다 해야지. 그 둘을 한쪽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히 배합하고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이기는 길을 찾아가자. 우리가 이기는 것이 바로 혁신이고 이기는 것이 개혁이고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민주당이 희망이 돼야 합니다. 그 희망의 가장 큰 뿌리와 기둥은 바로 경북도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힘든 지역에서 영광도 이름도 없이 희생하시는 그 많은 분들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조금 더 힘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